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일을 내려놨었는데 그 기간이 예상보다 너무 길었네요.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직접 그린 호랑이의 기운도 드릴 겸 이렇게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드로잉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드로잉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고 갤럭시 탭도 안드로이드 12 One UI 4로 업데이트가 되었죠. 쉬는 기간 동안 정말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엄청 쌓여 있었네요. 큰일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일 눈에 띄는 변화였던 크리타부터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 크리타는 안정성 강화와 태블릿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보완한다면 안드로이드에서 클립 스튜디오와 견줄만한 정말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크리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크리타는 한 달쯤 전에 4에서 5로 버전이 바뀌는 대형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번 달 초에 안정화 업데이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큰 특징 위주로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갤럭시 탭으로 크리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어플을 실행하면 보이는 이 이미지를 시작으로 어딘지 변화한 화면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의 배열과 크기, 메뉴의 텍스트의 크기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인상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 상단의 메뉴바가 화면 안쪽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메뉴바가 이렇게 위쪽에 쓸데없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화면 모드로 가려줘야 했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꽤나 번거로웠어요. 이제 직관적이고 편리해진 정말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설정 스타일에서 안드로이드, 윈도우, 퓨전 중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처음엔 퓨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를 클릭하면 예전의 윈도우 감성으로 딱딱하니 나눠진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면 어플이 튕깁니다. 아, 언제까지 미완성인 거죠? 첫 화면 구성에서도 여기 사용자 설명서가 그 전에는 클릭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설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사용자 설명서가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삼성 인터넷이나 구글의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여기 크리타 관련 뉴스도 볼 수가 있게 바뀌었네요. 작업 공간 메뉴에도 몇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재미있던 변화는 미니멀이에요. 아마 터치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크리타는 키보드가 없으면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브러쉬의 크기나 투명도, 실행 취소, 재실행 등 주요 단축 키들을 터치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색 추출과 선택 툴 등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밀어서 좀 더 크기를 작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UI의 배열과 크기가 조정되면 그 전보다 화면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팁은 덱스 모드에서 크리타를 활용하면 일반 태블릿 모드보다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기능입니다. 그 전에는 텍스트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모든 화면이 텍스트 입력창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다 적고 적용할 때까지 바깥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전이 너무 이상했죠. 어쨌든 이제라도 이렇게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장 방식이 개선되었어요. 최초의 크리타는 이렇게 저장 창이 열리면서 이름과 확장자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후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구글 파일 앱과 결합이 되면서 확장자를 직접 입력해야만 바꿀 수가 있는 황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장자를 먼저 선택할 수가 있고 이후 구글 파일 앱이 열리면서 원하는 위치에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반가운 변화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브러쉬의 리소스 시스템이 이전에는 한 번에 모든 리소스를 불러와서 메모리에 다소 부담을 줬기 때문에 성능 저하로 이어졌었는데 이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리소스가 아닌 사용하는 리소스만 로드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작업 메모리를 덜 차지해서 성능적인 개선이 있었어요. 실제로 브러쉬 사용감도 좀 더 빨라져서 일반 노트 어플과 견줄 정도의 레이턴시를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기능이 생겼습니다. 사용해보니까 바로 동영상이 녹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가 캡처가 되고 그걸 동영상 인코딩 프로그램인 FFmpeg와 연동하여 동영상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면 갤럭시 탭에서 크리타 절대 못 쓰니까 꼭 보세요. 아, 그 전에 이전 영상에도 언급했던 크리타 필수 설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설정, 크리타 설정, 일반, 도구에 터치 페인팅과 터치 회전은 비활성화하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하튼 업데이트된 이후에 그림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 후에 이렇게 화면에 내 손가락을 터치하면 전체 화면 모드가 동작합니다. 어찌 보면 태블릿 PC 사용성을 높이려는 배려에서 나온 변화인 것 같은데 이건 갤럭시 탭 팝리젝션의 원리를 간과한 최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기능을 만든 사람은 갤럭시 탭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일 게 분명해요. 갤럭시 탭의 팝리젝션은 EMR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펜이 화면 가까이 다가가야 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화면의 펜보다 손이 먼저 인식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오류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전체 화면 모드가 활성화, 비활성화를 반복하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 터치 페인팅과 화면 회전을 활성화한 상태라면 브러쉬 오류까지 더해져서 웬 직선이 막 그려지고 화면이 돌아가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기존의 터치 페인팅과 화면 회전은 비활성화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전체 화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비활성화 옵션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갤럭시 탭의 크리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념으로 모든 메뉴를 뒤져서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 메뉴에 설정, 크리타 설정에 보시면 캔버스 입력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캔버스만 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제스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고 있으면 단축키 삭제가 보이고 클릭을 통해서 이 제스처를 지우면 이제 내 손가락으로 전체 화면 모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스처는 한번 지우면 다시 추가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이 기능을 다시 살리고 싶으시다면 어플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미련 없이 지우세요. 크리타 절대 못 씁니다. 어차피 전체 화면 모드는 키보드의 탭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주요 변경점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림은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호랑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크리타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리타 안드로이드 버전은 갤럭시 10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듬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크리타를 정말 좋게 보는 이유가 이렇게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한 고급 툴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PC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의 인력이 기부금만을 통해서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는 다른 어플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개발 인력의 열정과 정성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타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채널에 동물 그림만 업로드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창작, 만화, 일러스트도 조금씩 그려볼까 해서 최근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랑이 드로잉 과정만 담은 영상은 쇼츠로도 함께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구독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바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